네, 이어서 정우택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나 의원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만 표 계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글쎄요, 좀더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뭐 승리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 더 크게 이기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게 뭐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아유,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정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돼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정말 당이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이 화합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중도 화합형 원내대표가 이번에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거기에 제가 적합한 인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 주위의 권위에 의해서 출마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을 구하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 든든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요. 또두 번째로는 내년에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개헌 정국을 잘 이끌어 나가서 저는 대선에서 좌파 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저는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여소야다의 이 정치 형태에서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로만은 협치가 아니라 실질적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성숙한 의회주의를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나경원 의원님에게도 좀 여쭤봤습니다만 반대로 왜나 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나 의원도 뭐 굉장히 훌륭한 자격을 가지신 네. 분입니다. 근데 다만 요번에 원내대표를 접근하는, 저는 접근성이 저랑 전혀 다르다. 저는 나 후보 측에서는 분열과 대립 구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 비주류가 요번에 원내대표가 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이런 네. 것을 전제를 깔고 하는 것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또 다른 분열과 대립구도를 가져가는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이 화합과 통합의 이 정치를 만들어내서, 이제 주류 실세들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이선 후퇴를 종용을 통해서, 또 당내 여러 가지 언론 확장을 통해서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는 새로운 리더십의 원내대표를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 다르고요. 또 네. 한 가지는,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야당과의 협상의 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역시 정치의 경험이라든지 또 정무 능력이 제가 아마 나 후보보다는 제가 좀더 풍부한 경험을 갖지 않고 있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야 협상력에서 좀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중도 화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의원님이 친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친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좀 부담스러우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중도 화합형이라는 것은, 제가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런 중도 화합형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는 뜻이고요. 네. 지금 그 말씀에는 제가 아마 그런 개파색은 아마 친박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개파색이 제일 엷은 의원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심지어 의원총회에서 소위 예전에 친박과 비박이 싸우는 모습도 보기 싫어서 저는 의총에 제일 안 들어간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 친박이 최근에 구성을 했던 소위 혁통 모임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제가 참석하지 않을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저는 중도 화합형의 원내 대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가 되시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주류 쪽에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화합해서 당을 좀 추스리실 건지 묘안은 있으십니까? 이 지금의 갈등은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로 말의 절제를 못하는 데서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세치의 혀가 마음을 들수 있다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서로 간에 뭐 상대를 정치 노예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뭐 최순실의 남자 팔적이라고 이런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의 마음의 간격을 더 넓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우리 정치인으로서의 금도를 넘지 않는 말의 절제를 통해서, 또그 소통을 통해서 의원들 간의 융화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